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좀 상승세 3거래일째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뉴욕 시장도 오늘 새벽에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자, 오늘 요게 초점이 다 스포트라이트가 모이겠죠? 그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네.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엇갈리더라고요. 채권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금리 동결될 거다가 뭐 67%,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요. 또 주식시장 안 하면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도 얘기하고 이래서 샘플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반반으로 나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5대5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지금 7월 달에 고승범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오늘 고승범 위원은 내일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투표에는 참가를 안 하는데 금통위원장에 가기 때문에 이제 금통위원장으로 가서 지금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 불균형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들을 강력하게 이제 뭐 치러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고승범 위원이 빠지더라도 저번 회의록을 보면 7월 회의록을 보면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두 번 올리고 싶은 게 이주열 총재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래 안 해요? 예. 자기 임기 내 그러니까 내년까지. 예. 그러면 내년 초까지 지금 조합이 어떻게 하냐면 8월 인상, 11월 추가 인상. 그다음에 10월 인상, 내년 1월 달 추가 인상. 이 두 조합이 어떻게 전개되냐의 문제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가격 동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실거래가 지수만 해도 27%가 올랐어요. 집값 뭐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계빚이 지금 1,805조입니다. 6월 말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지금 올랐고요. 지금 4월, 6월 2분기에만 해도 41조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향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굉장히 힘을 얻고요. 최근에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와서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나갔기 네네. 때문에 전체 흐름은 금리 인상을 지금 가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델타 변이 지금 2천 명이 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2개월째 하락하고 있고요. 제조업황도 지금 뭐 둔화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인데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갈 거는 같은데 이제 남아 있는 비둘기파는 한 분이에요. 주상영 의원. 거기서 소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소수 의견 내면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뭐 여지는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 빼고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올리는 이 금리를 올리는 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뭐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뭐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면 추가 금리 인상 네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면은 뭐 이 조합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잘 뭐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벌써 시장이 다 이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주식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 금리 인상 때 조금 폭을 넓힐 때 아마 뭐 조금 충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고문님께서는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수나 그렇죠. 주가가? 일단 한 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소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 지금 오늘 나오는 거에서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은 금리 인상의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전망치 수정치가 네.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경제 전망을 갖고 있는지 당국이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종목 시장이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 시장이기 때문에 거시 경제 지표가 그래도 좀 잘 나와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 전망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이 오늘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나와도 뭐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의 지금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 뭐 호재가 네. 조금 될 수, 조금 시간 여유를 그렇죠. 벌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또 테이퍼링도 그렇죠. 조기하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의견이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합이 되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네.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까지가 조합이 돼서 아마 이제 내일 장에서 모든 것을 뭐 반영하는 부분들을 갈 것 같은 지금 뭐 전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금통위 한 거에서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나오는 뭐 잭슨홀 미팅의 기조연설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상하고 시나리오는 고문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시장에서도 은행주,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고 올랐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융 섹터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